제주도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50km, 바다 한가운데 있는 이어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과학기지가 있는데요. 정부가 이어도 기지의 현대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태운 해경 헬기가 제주도를 이륙한 지 1시간 10분,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도착했습니다. 1995년 수중 암초인 이어도에 구조물 설치 작업에 착수한 지 8년 만인 2003년 완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과학기지입니다. 이어도 과학기지엔 1년에 100일 정도 해양기상과학자들이 머물면서 남서해 바다의 해양 생태와 기상 상태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무궁화 위성을 이용해 기온과 풍속, 풍향, 해류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때마다 일주일, 2주일씩 실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하고 이어도 사이의 광역의 해역을 표충해를 관측해서 지금 현재 테스트 중에 있고요. 이게 잘 되면 국민에게 좀 인식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그런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도 기지의 애로사항은 필요한 전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태양광을 쓰고 밤에는 풍부한 풍력을 활용해 전력을 충당하고 있지만 수많은 장비 탓에 늘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어도 과학기지의 현대화 작업을 적극 지원해 연구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기지를 보다 첨단화하고 통신이라든지 모든 그 실험 장비 또 관측 장비들을 현대화하는 그런 투자는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천상규입니다.